내용과 또, 기대되는 또 그런 소식들 모두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은 음성을 제거해 주시고요. 어디서 사업하시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구요. 네. 네, 경산에.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진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애터미에서 몽골을 참 많이 보여주시네요. 참 애터미 하기 전에는 몽골 가면은 먼 나라,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몽골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니까 우리 피부색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더 친근감이 있고 정말 저 추운 나라 얘기 들으면은 저 몽골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면은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곳에서도 또 성공하셔가지고 그 센터를 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각성하게 되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또 가지게 되고요. 또 아자몰에 보면은 저는 아자몰을 한 번씩 들어가요. 물론 애터미도 들어가지만 아자몰에 한 번씩 들어가면 그 PV 업 하는 데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PV가 정말 엄청 크다 하는 우리가 먹고 그저 쓰는 건데도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소비자들한테 연결만 해줘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가지게 됐고요. 또 제일 좋은 게 신제품. 예. 이런 뭐 염색 안 하시는 분들은 뭐잘 모르시겠지만 6학년이 넘어가면은 염색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보면 정말 하고 조금 한 보름 지나면은 삐죽삐죽삐죽 올라와요. 흰머리가 그 전체적으로 머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어느 때는 또 바쁠 때도 그렇고 이리저리 또 밖에서 소비자들도 새치만 올라 흰머리만 하는 거 없냐 요새 뭐 그저 홈쇼핑 같은 데 보니까는 많이 나오던데 애터미는 그런 거 없냐? 하고 물으면은, 아이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신제품 얘기하는데 보니까, 네 개씩, 그죠? 네개 사면 한참 쓰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애터미가 발 빠르게, 고객의 소리에 귀담아가지고 빠르게 또 이런 신제품을 신제품이 나오는구나 싶은 게 너무 기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센터 소식, 몽골 센터 소식과 또 신제품 소식도 아자몰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하실 분도 음성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명화입니다. 오늘 그 정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이 김경일 교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냥 핵심 정리, 정직, 이타성, 또 선함이 인간의 핵심 전략이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정선 상략의 전략으로 우리 회장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데 정말 너무나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우리 저이이 저기 이 임진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 센터 그 사람 진짜 얼굴이 완전 한국 사람하고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애터미 제품을 많이 썼나 봐요. 얼굴 피부들이 다 좋네요.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을 가지고 정말 심신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2024년에는 그게 트렌드라고 하니까 얼굴 예뻐지고 또 얼굴 예쁜 얼굴 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도 더잘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염색은 저는 잘 하질 않는데
뿌리 염색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염색하시는 분들 조금 며칠만 지나면 또 하얗게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보기가 싫던데 이번에 나오는 걸로 하면 정말 뭐 전체 머리 안 해도 뿌리 염색만 해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회장님이 저도 항상 생각하기를 참 비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직함,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모든 이익이 되는 것도 다잘 되는데 애터미는 처음부터 정선상약을 내걸고 한 기업이라 회장님의 그런 비상한 전략과 그런 선함, 영향력이 애터미의 지금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스피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 하실 분또 말씀해 주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네, 저도 인문학 산책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특히나 눈 이야기 나왔잖아요. 인간의 눈과 동물의 눈의 차이가 나는 게, 인간의 눈은 의도가 쉽게 드러나는 구조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눈만 봐도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역시도 내 눈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직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나도 내 스스로 그 신뢰나 진정성, 정직함을 더 길러내서 상대방이 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제품, 그 뿌리 염색하는, 그 염색약 찾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조금만 기다려봐라, 곧 나온다 이야기 했었는데, 진짜로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가격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인간의 눈이랑 그 고릴라의 눈을 이렇게 비교해서 사진을 봤는데, 진짜 명확히 사람의 눈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은 꼭 사람을 볼때 눈을 뚫어져라 쳐다본대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진짜 놀라웠던 게, 저는 그냥 당연히 이야기를 할때 사람을 얼굴을 보고 얘기하니까 눈이 가장 잘 보이니까 눈을 봤던 건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고,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 이렇게 비춰지듯이 보인대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눈이 큰 사람이 좋대요. 그러면은 너무 명확히 잘 비춰지니까는, 근데 눈이 작은 사람은 싫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거 보니까 역시 진짜 그 눈을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눈 맞추고 얘기할 때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의도가 불순한지 모든 게다 비춰지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눈이 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 들으면서, 예, 사람의 눈동자는 왜 흰자위가 많은지를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 몽골 사람들은 중국 글씨보다는 한국 글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고민 중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팀,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센터를, 협동하고 팀워크가 단단한 그런 센터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한번 더, 그 핵심을 또 느끼게 되는 굿모닝 애터미였습니다. 예, 정직함, 예, 진정성으로, 팀원들과 같이 하고, 센터 사람들과 협동하고 협력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조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터미를 선택한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절대로 소비자에게 속이지 않는 회사, 정직한 회사.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따라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장 훌륭한 센터는
회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센터, 회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팀, 조직이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팀 조직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할 때 정선상략이 외치시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뜻풀이를 해주셨을 때 그래서 이 말을 탁 쳤어요. 와, 진짜 이런 기업이 있다니.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이 회사는 진짜 뭔가 달라도 다르다. 다른 회사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회사는 정말 정직하고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외치는 기업이니까 진짜 달라도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고요. 또 저는 말씀을 보태자면 그 마지막에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사회는 능력이 있는데 있으나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제거되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면서 다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성이 없고 뭐 능력 있고 말 잘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결국에 제거된다는 시스템이라는 게 공공연한 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도 아, 저 사람은 그냥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애터미 사업만큼은 그런 잘난 거 필요 없이 그냥 진정한 마음으로 진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고객이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달되는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더 뜻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분 계실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시오예지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아, 그러면 김종숙 사장님 먼저 하시고 주경욱 사장님하고 네,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김경일 교수님의 말씀하실 때 살인이 감소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후천적인 소양의 교육이 있었다. 그거에는 뭐냐? 민주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 다양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딱 이것을 볼때 빛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햇볕에 비추는 빛은 아무런 색깔이 없잖아요. 그런데 스펙트럼을 통과시킬 때 빨주 노초 파나 뭐 다양한 색깔이 오잖아요. 이것을 모두 융합된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다양함을 인정하니까 빛이 그렇게 환한 세상을 비출 수 있었듯이 우리도 어떠한 다양한 소비자를 하나 융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의 색깔과 다른 것을 배제해 버리면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그 빛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의 다양함을 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게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소비자, 사업자, 파트너 이 모든 기준에 있어서 내가 먼저죠. 내가 소비자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파트너를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폰서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뭉쳐져서 굴러갈 때에 우리 에이스 센터 또 우리 그어 전체 우리 애터미의 그러한 큰 그룹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함의 인정을 또한번 깊이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나와는 다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없는 면을 또 갖고 계시고 그분이 없는 면을 내가 갖고 있고 그게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주경호 사장님. 네,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망설였어요. 사실은 이거 스피치 하려고. 왜냐면, 갑자기 교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을 임의대로 정영일이었나? 김영일이었나? 김형일이었나? 이러면서 많이 망설이다가 제가 놓쳤어요. 우리 김종숙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가, 그건 안 하겠고요.
저도 역시 신제품 살롱앤 컬러인데요. 제가 머리맡이 좀안 좋습니다. 소비자들 만나면 그래요. 제품은 어디 거 쓰세요? 그래서 저는 역시 애터미 거죠 했더니 근데 머릿속이 좀 이렇게 염색을 자주 하셔서 그런지 뭐 머리가 잘안 나네 이러면서 뭐 여기 좀 앞머리가 그러네. 그래서 제가 10일에 한 번씩 염색을 하는데 38살에서부터 염색을 시작해서 제가 63세인데 이 정도 했는데도 이 정도로 지금 덜 빠지고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애터미의 효과입니다. 이러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주 해요. 근데 이제 전체 용량을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조그만 소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채택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올리셨던 모양인데 또 올린 게또뭐 있냐면 우리 파운데이션이 왜냐면 이거 속옷이죠?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색, 이게 스킨색하고 검정색, 스킨색만 나오더라고, 진짜 그게. 그게 너무 좋대요. 진짜 저는 이제 착용을 안 하는데 좀 살집이 있으신 분, 착용하신 분 후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가격은 너무 저렴하대요. 자기네는 막 80만 원, 90만 원짜리를 입었는데 뭐 10만 원대에서 이런 건 없다고 하는데 다양한 색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정색, 블랙, 또 붉은색, 레드, 요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올리긴 했으나, 이게 뭐, 피드백을 많이 올려야, 그죠?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우리 사장님들 꼭 거기다 들어가셔서 한 번씩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레드 색상과, 검정색, 블랙, 요것도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요구해 주시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해 보면서, 아, 제가 제일 반갑습니다. 소량 포장한 게. 그죠? 아,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애터미 제품 쓰고 머릿속이 이 정도면 진짜 뭐 A4는 아니라도 A 정도 됩니다. 꼭 요거 소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애터미 사업은 자신감이 생명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애터미 제품력으로 이만한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네, 그리고 진짜 애터미 제품은 너무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안 써본 분들은 써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뿌리 염색용은 진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계시고 실제로 타사 것들. 근데 애터미 제품에도 뿌리 염색용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염색을 해도 계속 염색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보면 정말 가격도 당연히 저렴할 걸로 예상이 들고 그리고 품질 또한 당연히 안정성이 우리는 첫 번째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많이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은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 준비. 야. 아, 네, 제품 데이는 오늘 국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애플펜과 보이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뵙도록 할게요. 사운 준비! 야. 시작! 오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믿음의 무게 서며 경청이 섬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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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